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페보라고 하죠. 킥복싱을 이용한 그런 에어로빅을 응용한 동작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. 네. 저는 복근 트위스트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. 이 복근 트위스트를 하기 위해서 기초 동작이에요. 기초 자세는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갈비뼈를 모아주고 어깨를 말합니다. 각, 업. 그렇죠. 좀 공격적으로 눈빛도 좀 이렇게 빛내주세요. 네, 그렇죠. 이제 그 상태에서 하체 동작을 들어가 볼게요. 양 발을 넓혀주세요. 어깨 넓이보다 넓게.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주시는 거예요. 오. 이때 무릎이 발끝 이상 넘어가지 않게.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게 되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거든요. 그 상태에서 앉아서 고정한 상태에서 트위스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? 네, 다리를 넓게 벌리고 골반이 앞뒤로 빠지지 않았나 잘 체크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갑니다. 아래로 그대로 내려가주세요. 그 상태에서 하체 고정 그리고 갓업. 네. 이때 벌리지 말고 모아주세요. 복근에 항상 긴장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예요. 천천히 오른쪽 트위스트합니다. 자극이 오네요. 네. 옆에 내 배꼽 옆쪽에 그 살들 있잖아요. 정말 미운 애들. 걔네들 비틀려야 됩니다. 오. 네. 오. 되시죠?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이 있는데요. 네. 이 회전이 사이드로 가는 거예요. 타선 앞쪽. 약간 시럽 내 상체가, 하듯이. 내 상체가 네. 허벅지 쪽으로 닿는 느낌? 그래서 앞으로 움직여주시는 거예요.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해볼까요? 자, 오른쪽 먼저 갑니다.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복근을 말면서 긴장을 느끼고 오 느껴진다 업 왼쪽으로 다운 오 느껴져 옆구리가 오. 먹어 업 네,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팬분들과 함께 음악에 맞춰서 네. 신나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세 잡고 내려오세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계속 회전하세요 원 옆구리가 빠집니다. 계속 보이세요. 시선을 옆에 봐요? 네, 시선을 정확히 앞에를 보고. 어지럽다. 다리도 너무 아파. 네, 시선은 앞으로 보시고요. 이제 오른쪽 사이드 갑니다. 다시 오른쪽 업. 업. 다운. 업.